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이번주 이제 마감이네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귀하지 않는 날 없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 우리에게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헌법에 완전히 합치한 그러한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이 나라를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하며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믿고 갑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을 통하여서 이번 주에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만약에 우리가 존재했더라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 계시고 지금 안 계시죠. 인류가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최대한 헌신과 봉사는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한 자신을 낮추어 주님의 오심이 이 땅에 절대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귀하게 여겨서 나를 낮추어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주님이 여기 안 계시잖아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지금 안 계신다, 이 말이죠. 주님 부활하셨고, 주님은 천국에 계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리아가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건 자체만으로 본다면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고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께 하는 듯이 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게 영으로 계시는 그 이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럼 영으로 계신 그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셔서 부활 성체에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이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은, 그들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언제나 같이 하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마리아처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걸 전하라는 것은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아주 귀하다. 내 마음을 흡족해 한다.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지. 강제로 뭐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요. 이제 부활해서 안 계셨어요. 안 계실 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역사, 그걸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어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께 헌신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내놨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 우리가 그제 읽어봤습니다만은 예, 또 좀 읽어보죠.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곧 우리는 예수님께 억압을 깨뜨리는 것이고 나의 자존심을 다 내놓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그러면 나를 헌신하는 거냐? 내 모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전토나 집이나 주거 환경이나 가족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따른다는 거, 이런 헌신인데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전파,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죠. 결국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무지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벗어난다. 죽어서 우리가 이 땅에 음부에 삼키지 아니하고, 음부에 삼켜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을 떠나서 추월하여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죠. 인생은 이막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이 이제 살아가는 진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죄와 생명을 주음으로 이 땅에서 속죄를 통하여 이 땅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산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목숨을 내놨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심지어 야고보는 요한의 형 야고보 있잖아요. 열두 제자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는 로마에 복음이 증거될 때는 로마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언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그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주님이지 세상의 주님이 주님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함으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로마 황제들이 화가 났는지 내가 나를 신이고 나를 신으로 섬겨라. 나를 주님으로 섬겨라.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이렇게 했을 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높였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차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파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사도행전 1, 아니 사도행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된 소식이. 그 아들이 뭐냐? 3절 4절 또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인데 이것을 하는 거죠.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어떻게,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회개와 이 천국 보고, 지금 천국 가기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는데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널리 증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2장. 그래서 베드로가 예, 얘기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까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는가? 뭐라고 복음을 외쳤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지 먼데 사람이 됐든지 이 할례 받은 자가 됐든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되었든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아하,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는 게 뭐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곧 우리가 주님, 마리아가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리아처럼 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미랄처럼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한다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다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총각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요것들, 복음 전파는 요것들 때려 죽여야지.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나사리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전파하고 다니는 거.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어?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래가지고요, 이 유대교의 최고의 악잡이였던 사울이라는 총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사도행전 7장입니다. 때려 죽일 때 거기에 자기가 모든 사람의 대장이 돼가지고 때려 죽이기 합당하도록 자기가 대장이 되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잡아다가 족칠 것이 아니라 저 더 멀리 있는 사람도 잡아다가 예수님 사람 족쳐야 되는데 왜? 이것들 미쳤거든. 어디 부활해? 예수님이 부활해서 말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남의 세계에 있는 형제들까지 잡아다가 이렇게 족치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남의 세계에 가다가 노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사기꾼들이다 저놈들 다. 저것들 미쳐가지고 환상을 보고 저기들이 지네들이 이 쉽게 말해서 정신 착란을 일으켜서 저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 부활하심을 만난 거예요. 빛이 하늘에서 둘러비치자 깜짝 놀래가지고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빛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이상한 놈들이라고 완전히 지네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도취돼가지고 지금 맛이 가는 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딱 나타나버립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마.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누군지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를 만나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라. 결국에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보게 하는데 뭔 예수님을 핍박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랬을 때 이 주님이 하신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 나다 그런 말이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핍박을 뭐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뭐 예수님이 핍박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뭐냐? 곧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게 될 때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 염소의 자리는 이제 지옥의 영벌에 처할 거고 양의 자리는 이제 영생에 들어갈 자리인데 영벌에 들어갈 자리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했던 얘기로 우리가 되돌아가십시다.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양의 자리 있는 자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는 지체들, 새로운 신자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의 사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한 사람도 구원받기 위하여 가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주님께 하는 그것이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건대게 한 것이라. 그래서요, 우리는 저는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냐면요, 그 사람이 나와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저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안방에서 주님을 믿고 뭐 교회에 나갈 필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을 내가 안방에서 믿고 뭐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왜? 텔레비에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많다 이 말이죠. 응? 텔레비에 보면 응? 골라가면서 골라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데 굳이 교회까지 나가서 불편하게 할 거냐 할 거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은 모양이에요. 그 주님하고 그 텔레비 나오는 그 설교자하고만 이렇게 살 모양이에요. 형제들, 지체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든 나가든 간에 아무 상관없죠. 나는 그냥 텔레비 나와 있는 그 목사님하고만 그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그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자부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사님 그때는 TV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나갔지만 지금 TV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의 몸된 지체에 오늘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지체하고 사이에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런 걸 겪어가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나를 핍박해도 감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하고 테레비만 아무 상관없잖아요. 뭐 싸울 일도 없고 그들하고는 미워할 일도 없고 때로는 뭐 욕을 들을 일도 없고 불신자들을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막 침뱉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일도 없어요. 거기는 테레비하고 나하고 살고 있으면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의욕 가짜예요. 지체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는 내 형제들과 함께하고 내 몸인 교회와 함께하겠다. 주님이 그러셨는데 교회의 지체들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음이 좋다고요? 아니에요. 현장이 없는 사람은 가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텔레비만 켜면은요, 인터넷만 열면 얼마든지 동영상, 설교 영상, 좋은 영상 골라서 볼 수 있어요. 다 가짜예요, 그거. 결국에 아무 부딪히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 사람 말만 듣겠다는 거잖아. 그럼 말을 실천하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안 전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내 믿음 가겠다는 거잖아. 그런 이기적으로 그런 오만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할 세상이라는 현장, 복음을 믿고 있는 믿음의 형제라는 그 현장, 다 온전치 않아요. 그들이 교회가 다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온전치 않아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부딪히며 가면서 나 자신을 또한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성품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결국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결국에 주님의 원하는 뜻을 해나가는 것이지, 핍박을 받아보고 때는 오해도 받아보고 때는 그로 인해서 눈물도 흘리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 미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텔레비에 나와 있는 그 목사하고 나하고 누가 나를 핍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텔레비 틀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현장 속에. 그 현장 속에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 데려오기까지 출애굽할 때 기적적으로 열 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홍해 기적을 통하여 데려왔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먹어가면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이 주실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서 설령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있는데 나는 믿습니다. 아들아, 천국에 있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보지 못하고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라. 할렐루야. 그러고 죽어야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광야에 애굽이 더 낫네. 그러니까 그 사람 지옥 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딪혀야 될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 속에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오해를 사도 때로는 그 서름을 내가 받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풀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서 결국에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텔레비하고 나오고만 나는 좋은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그리고 헌금 구제로 그냥 보낸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장 속에 주여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얼마나 이 그 뭡니까 그 핍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11절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우리가 현장이 없다면 이런 일을 당하겠어요?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네가 악한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현장이 없다면 어찌 하늘에서 상이 있겠어요? 자기 혼자만 텔레비로 예수 믿는다? 가짜예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는 현장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우리 주님께 하듯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예수 믿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 온전치 않아요. 또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서로 연합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낮아져서 깨어져서 그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일평생에서 잘 감당함으로 하늘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자인가, 하늘에서 복 있는 자, 인생 2막이 복 있는 자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여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아픔과 역경들도 견뎌가는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인 줄 알고 이것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